시중에서 게르마늄 팔찌라고 판매하는 물건들을 수거해서 자, 이 수상한 물건들이 정말 게르마늄이 맞을지 자석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이렇게 99%의 고순도 게르마늄은 반도체 성질로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반면에 빨간 게르마늄 자석에 찰싹 달라붙습니다. 검정 게르마늄도 자석에 촥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자, 자석에 붙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. 그 결과는 이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게르마늄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게르마늄이 아니다. 자, 이 알맹이가 바로 진짜 게르마늄을 확대한 것인데요. 빨간색과 검정색 게르마늄들의 정체, 여러분이 보기엔 무엇 같나요? 지금 이제 현미경 사진에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. 좀 요 까만색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질감상 거의 플라스틱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좀 긁힌 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 건강을 위해 비싼 값을 주고 구매를 했지만 단순히 비싼 액세서리를 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팔찌 하나만으로 건강을 이렇게 찾기보다는 조금 더 생활 습관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단순히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건강을 위해서 고가의 팔찌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